그래서 신화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누드집을 아 그래요? 누드집을 냈습니다. 이 세미 누드집이다. 그때도 굳이 뭐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시키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는데 네.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오기가 묘한 오기가 발동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 또 마치 살 찌울 때처럼 예예 어 이거 되게 특이한데 한번 어떨까? 근데 다들 어 그래 하지 뭐 이게 된 거예요 또. 근데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그래도 한 번씩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한번 여섯 명에서 빨개 벗고 뛰어다니겠어요? 네. 네. 완전 잘 봐봐요. 아 저거. 야 오. 저 에릭 씨 다 벗고 있는 겁니다. 에릭 씨 다 벗고 있고 제 어깨로 지금 에릭 씨. 에릭 씨를 민우 어깨가 가려주고 있네요. 와, 네, 저러고 계속 가셨죠. 어, 멋있다. 어머! 어머! 민우 엉덩이. 귀엽죠? 오지 마! 성난 엉덩이. 사전이네요, 사전. 전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저기 사전이죠. 저 벌레가 많이 달라질 텐데. 저 가렵구나. 저런 건. 목이... 변진 씨는 사실 진짜 벗는 거 좋아하죠. 글쎄요. 뭐 벗는 얘기 나오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 할 때는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 하더라도 편의점이 다예요.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숙소에서 노는 거예요. 숙소에서 놀기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재밌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혜성 씨며 뭐며 다들 이제 숙소니까 뭐 속옷바람으로 있는 멤버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씩 다 보더니 다 벗게 되더라고요. 전지 씨가 갑자기 비켜비켜 이러는 거예요. 헤드스핀 헬멧만 딱 쓰고 다 알몸으로 오더니 알몸 맞았어. 벨트는 차고 있어요. 아 벨트도? 알몸 저희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장난을 칠 때도 약간 멤버들끼리 소소한 승부욕이 생겨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더 웃겨야지. 맞아. 그 승부욕. 와.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데 자켓을 딱 멋지게 턱시도를 입어요. 네. 입는데 나 나갔다 올게 하는데 네. 정말 턱시도 자켓만 입고 나가려고 눈앞에서 턱시도 자켓 입고 또 막 윈드밀 돌고 얼마만큼 이 승부욕이 네. 치열한지 네. 오랜만에 추억의 게임입니다. 기와장 한번 깨봅시다. 경고의 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연 신화 중에서 승부역의 제왕이 누가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 함께 채널을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혜성 씨가 나오고 최혜성 씨부터 제일 좋아. 최혜성 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능으로 갈 것인가?